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금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금 관리는 이제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은행 계좌 연동, 계좌별 거래 내역 조회, 계좌별 잔액 조회, 사원 계좌 관리 이렇게 네 가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은행 계좌 연동을 클릭하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은행 을 지정할 수 있고요. 은행 연동을 설정 여부를 할수 있는데, 자, 이 부분은 먼저 기준 정보 관리에서 거래처 관리에서 이제 은행을 거래처로 일단 등록이 돼야지만 이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은행 추가는 거래처 등록에서 반영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연동 대상 은행은 또 사업장 여러 경우에는 사업장별을 확인하고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업장 은행을 설치하시고 체크하시고 자, 연동 여부를 클릭하시면 활성화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방식은 아이디와 패스워드 방식이 있고요. 또는 인증서로 인용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아이디와 패스워드 방식이라면 이제 우리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제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인증서는 이제 공인 인증서를 통해서 확인이 된다. 자, 그다음에 연동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이제 팝업이 뜨면 얘를 클릭해 주신다면 이제 연동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좌를 추가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추가를 통해서 자, 우리 계좌 정보라든지 용도, 금액, 이자율 등을 입력해 주시고 연동 여부를 예로 선택한 다음에 사용 여부를 사용으로 저기 연동 여부와 또 옆에 보면 사용 여부가 있어요. 그걸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제 저장을 클릭해 주시면 그리고 예로를 클릭해 주시면 계좌 추가가 완료되면서 저기 있는 이제 유효성 검사가 필요합니다. 유효성 검사가 이제 실시하겠느냐? 자, 예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좌를 먼저 추가한 다음에 그다음에 유효성 검사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효성 검사 시 현재 날짜 기준으로 30일 전까지의 입출금 내역만 이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은행 연동하기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제 계좌 보통 예금 국민은행 연동 방식은 인증서 방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국민은행하고 연동 체크하고요. 그다음에 인증서를 체크하고, 자, 인증서를 체크하게 되면 이제 인증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걸 확인한 다음에 연동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계좌 연동하기고요. 자, 우리 추가를 눌러서 계좌 번호와 계좌 구분 예적금 구분, 그다음에 통화, 그다음에 용도 구분까지 반영하시고, 그다음에 연동 여부 예, 그다음에 사용 여부 사용한 다음에 이제 저장을 눌러주시면, 자, 이 유효성 검사 필요한 연동 상태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유효성 검사가 활성화되고요, 그다음에 그 유효성 검사를 이제 클릭해서 연동이 되면 연동이 성공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유효성 검사를 하겠느냐? 예 눌러주시면 연동 상태가 이제 연동 성공으로 바뀌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좌별 거래 내역 조회고요. 그래서 이제 조회 기간 검색을 하시면 이제 전표에 반영된 금액을 바탕으로 이제 조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계좌별 잔액 조회도 이제 승인된 입출금 전표 내역에 반영된 거래 내역을 조회합니다. 그래서 전날 입금, 출금, 전표를 통해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사원 계좌 관리고요. 그래서 사원 계좌는 저희가 사원의 개인 계좌 정보를 등록합니다. 그래서 구성원에서 사원 관리에서 추가한 이후에 사원 계좌를 반영할 수 있고요. 사원 계좌가 등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용이나 뭐 출장 등 문서는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근전표 생성이 불가하기 때문에 출근전표를 생성하기 전에는 자, 사원의 계좌가 입력이 돼야지만 이제 정산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사원 계좌 한번 추가하기로 해보시면 자, 이 구성원에서 사원 관리 쪽에 가서 자, 이제 추가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사원이 들어가고요. 보수가 반영되면서 여기에 이제 계좌번호와 은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